바로 또 올라오셨습니다. 예, 말씀해 주세요. 네, 강원도 원주에서 개구폰에서 올라왔습니다. 예, 원주. 저는 제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. 지금 제 심장 소리가 제 귀 속에서 터질 듯이 울려 퍼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께서 지금 들고 계신 피켓 중에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갖고 계시죠? 예. 제가 이거 선창하면 세 번 함께 외치고 선창하면 세 번 외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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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크면 귀에까지 들리실까요? 자, 마지막 한번 모시겠습니다. 말씀하시죠. 아, 네. 저는요.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을 지키는 암이라고 돼 있거든요. 제가 발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. 저기 요즘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. 수사관이 검찰에 그 모진 수사에 못 이기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. 네. 정말 조국 대통령,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가족까지 탈탈 털까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남편의 유서를 볼 수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? 그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. 저는 정말 그거를 보고 정말 윤 춘장이 진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동감입니다.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핸드폰도 볼 수가 없고 남편의 유서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솔직히 죽인 사람이 검찰인데 검찰이 가서 조사를 합니까? 그게 말이 됩니까? 검찰이 그거 조사하면 국민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? 그건 말이 안 됩니다. 그리고 경찰이 보기도 전에 그거를 압수수색을 가지고 와갖고 유서하고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거는 뭔가 숨길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. 인간이 아닙니다. 검찰은 우리는 그렇게 무자비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. 우리 지치지 말고 아무리 추워도 끝까지 공수처 설치될 때까지 꼭 지치지 말고 끝까지 나와서 공수처 설치를 외칩시다. 그러시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시민들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게 없는 담병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의지를 모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오늘 구호 다 아시죠? 뒤에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. 검찰개혁! 일어나자! 공수처를! 설치하라! 정치검찰! 패스트트랙! 수사하라! 국회는! 응답하라! 우리 추우니까 일어서서 경문 같이 부르고 춤춰볼까요?